얘의 시간을 돈으로 샀다고 해야 되나? 용돈은 무조건 다 친구들한테. 얘는 또 내가 조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또 알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내 장난감이잖아 이래. 와.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진입니다. 연말에는 뭐 해? 연말에? 연말에 별 계획이 없어. 너는 파티한다며. 나는 파티할 거야. 연말이잖아요. 올해 가장 좋았던 대박이다. 오. 화날 뻔했다. 우리 둘 다 대답 못 하고 있어. 배고프지? 어. 무슨 거 있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보쌈 같은 거. 야, 나는 치킨 먹고 싶어. 시키자, 시키자. 치킨? 여기서, 치킨이랑 보쌈이랑 프레쉬한 거. 프레쉬한 거. 뭐가 있을까? 포케 같은 거. 너무 배고프다. 와. 너무 큰데? 맛있겠다. 이거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우와, 우리 먹기에는. 나 근데 포케 안 먹어봤다? 아? 진짜? 응. 근데 먼지는 아는데. 맛있는 냄새. 당연하지, 음식이니까. 허니콤 진짜 오랜만에 먹어. 와, 기글 출연하고 나서 되게 연락 많이 오지 않았나? 진짜.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 인스타 팔로우가 그렇게 많아질지 몰라. 응원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았어. 지금도 받고 있어. 내 지인들도 진짜 많이 봐가지고 너가 그런 사연이 있었냐. 진짜? 응.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 막 가해자들은 연락 없어? 와, 근데 너무 많아. 그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됐어. 진짜 배고프다. 근데 뭐 안 찍어 먹어? 원래 첫입은 그냥 먹어야 돼. 보쌈이 되게 큰데? 맛있다.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는 고기 고마워. 맛있어. 맛있지? 응.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 응. 나 언니 처음 봤을 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똑같지. 지금도 예쁘지. 그만. 난 인스타로 볼 때마다 진짜 막 감탄해. 너무 밝아. 응, 그거 봤어? 응. 우리 찍은 거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라온 거 봤어? 응. 안 봤어? 난 틱톡에만 봤어. 사람들이 막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욕을 했어? 어떤 욕을? 난 학창 시절에 막 인기 겁나 많았다. 응. 남자들이 막 뭐 갖다 바치고 그랬대. 약간 이런 것처럼. 아~ 딱 할 말은 다시 둘러쌌지 이거? 풀 버전을 보면은 아실 거 아니야? 보세요. 그러니까 풀 버전을 보세요. 풀 버전을. 우리 조회수 진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지? 왜 이렇게 재밌어 해주시는 거지? 일단 나도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어.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는데 진짜 외모를 다 떠나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자기한테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데 어찌 됐건 간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일단은 외모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게 두 부류나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나도 과거에 이랬다. 그런 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공감된다. 나도 그랬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과거가 있어. 맞아. 그리고 그것도 봤어. 우리 둘이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진짜? 우리 다음에 릴스 같은 거 하나 같이 올려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찍자.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의외로 맛있다. 지금 찍으셨던 영상이 3개잖아요. 3개가 조회수로 하면 10만 원 되셨어요.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사전에 질문 주목까지 받았어요. 같이 보시면서 질문을 응답해 주세요. 먹으면서요? 우리가 직접 보는 거네. 우와. 잠깐만. 뭐야? 라면 드세요 지금? What's your most hate animal? 와우, 땡. 싫어하는 동물? 동물? 난 약간 파충류. 싫어하네.
이거 봐. 나 이거 봤어요. 저 이거 봤어. 두 사람은 지금 친구니 촬영 이후에도 연락하고 있니?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응원해 주는 게 맞아. 가장 큰 스토리도 그냥 넘기지 않고 보면서 다 보더라 언니. 아 당연히 보지. 어 얘 진짜 촬영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네. 어 얘 진짜 재밌게 노네. 나도 끼고 싶다. 약간 이런. 너무 재밌게 놀아. 제 스토리를 진짜 잘 챙겨. 아니 난 항상 봐. 답장도 쓰고 싶지만 애 바쁠까 봐 그냥 답장은 안 하고 좋아요 눌러. 근데 사실은 좀 더 친해지고 싶어. 맞아 나도. 사석으로 만나서 또 먹고 싶고 이렇게 촬영 말고 따로 만나서 놀고 나 싶고. 사실 그런 생각했었어. 어. 아, 그럼 촬영 끝나고 같이 밥 먹자 할까? 이거 생각했는데 아 너무 바쁘지? 아니야. 내가 무슨 밥이야. 아 촬영 끝나고 같이 우리 남아서 릴스 하나만 같이 찍자고 할까? 올리고 싶은데 이랬다 아 바쁘지? 오늘은 어때? 어? 찍을까? 응 너무 좋은데? 어 저희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싶어. 먹어. 자, 너의 외모를 질투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 궁금하다. 내 우와. 외모를 질투해서 괴롭힘? 아, 그런 거 있었다. 교복을 입잖아. 근데 교복치마 같은 거 하나도 안 줄이잖아. 그리고 화장도 안 했거든? 근데 언니들이 나만 학교에 오면 와가지고 치마 막 들쳐가면서 단 안 줄였냐고. 어머. 하나도 안 줄이고 물을 마른데 치마 안 줄였어? 그래서 어, 저는 하나도 안 건드렸다 이러면은 얼굴도 선크림만 발랐는데 굳이 막 휴지 같은 걸 막 색깔 나오나 지워보면서 에헤이. 한번 세수하고 와봐. 이런 언니들이 게다가 학교 끝난 시간인데 굳이 위에서 언니들이 열어면서 내려오더니 화장실로 날 데리고 가 지금 세수하래. 어머! 화장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진짜 세수한 적 있어. 와, 나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그게 괴롭힘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와, 뭔데 나한테 세수하라고. 말도 안 돼. 와. 먹어야겠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짜증나. 두 사람에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사랑하니? 아니면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니?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랑한대! 귀여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사랑 물어도 돼요? 일단 대답부터 하고 지금 내 모습이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가까운 내 모습이잖아. 그래서 나는 만족해. 나는 정말 싫었거든? 아. 원래? 진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되게 싫었어. 그리고 되게 나 부끄러웠어. 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게 약간 자존감 높다라는 말을 좀 싫어하고 너 되게 오, 자존감 진짜? 높아 보인다 라고 하면 되게 싫어했어. 기분이 뭐라, 나쁜가? 어, 기분이 나빴어. 왠지 몰라. 진짜 요즘 정말 좋고 행복해? 어 너무 행복하고 왜냐면은 이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역할이 들어왔을 때 정말 처음에는 아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 스스로 혼자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나밖에 못하네 이렇게 진짜 그런 거 같아.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서사도 없었을 거고 정말 이거는 무기다 이런 생각.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아직까진 좀 부끄럽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만족하는... 어, 너무 만족하지. 자신감이 없었던 적이 있니? 그랬다면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있니? 아, 자신감은 항상 없습니다. 극복하는 것도 아직 몰라요. 엄청 극복한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지금은 극복해 나가는 중인데 이건 정말 최근에 생긴 자신감인데 사실 기죽을 필요가 없거든. 어딜 가서 없었던 적이 있니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다. 항상 그래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맞아 이거 진짜 좋은 정말로. 말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길만 지나가도 나를 흉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 정도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깨달았지. 완전 아니지. 완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외모로 판단되는 건 힘든 일이니 괴롭힘을 당한 적 있어? 힘들죠 사실 외모로 판단되는 거. 이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겠습니다. 되게 계속 어디 나갈 때는 계속 꾸며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안 꾸미면 막 위축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건 힘든 일이지 당연히.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아가고 그치. 있잖아. 이제 뭐 나도 쌩얼로 엄청 잘 돌아다니거든. 모든 사람이 느끼겠지만 외모로 판단되는 적이 없었던 적이 없지 않을까. 모두가 한 번쯤은 외모로 차별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모 때문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나는 많이 힘들었고 사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사람으로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체중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 언니. 음식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응. 유지하려면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긴 해야 돼.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이상은 헬스장을 꼭 가서 가볍게. 난 진짜 한 시간 조금 안쪽으로 하거든? 맛있어? 뭐 건강한 맛있는 거 단백질 보충해주고 관리되는 느낌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절대 잊지 못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기억나는 말 있어? 그냥 딱 한마디. 넌 내 장난감이야. 누가 그랬어? 누가? 갑자기 잘 지내니? 욕하는 줄 알았어. 말하자면 긴데 초등학교 때 내내 괴롭힘을 당했어. 근처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어. 전학생이 온 거야. 나도 전학생인데 그 친구도 전학생이었어. 친해졌어. 나는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사귀어야 되니까. 나 왜냐면 전학 오자마자 애들이 나 싫어했거든. 오자마자 피구 시간에 막 째려보면서 피구하고 막 쟤만 맞추라고 막 하면서. 와. 그랬다가 전학생이 와가지고 쟤는 날 편견 없이 봐주겠다 친해졌어. 근데 내가 말했다시피 친구를 사귄 적이 없어서 얘 시간을 돈으로 샀다고 해야 되나? 용돈은 무조건 다 친구들한테. 어리고 하다 보니까 얘는 또 내가 조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또 알아. 나를 괴롭혔던 무리들이 꼬드겨가지고 나한테 돈을 계속 끌어갔던 거지. 이번엔 얘가 좀 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안 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내 장난감이잖아 이래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뭐? 하니까 쌩 가버렸어. 그때 이후로는 괴롭히는 쪽에 들어갔지 내가. 어린 것이 나는 친구 두루두루 사귀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친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 친구랑 막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내 친구들이 왜 너랑 노니? 너 안 어울리는데 왜 너랑 다니니? 이렇게 한 말? 뭐가 잘못된 걸까? 그 친구들이 진짜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언니한테도 정말 잘못한 거고 그 친구한테도 정말 잘못한 거고. 맞아. 누구 좋으라고 그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 조언도 아니고. 장난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계속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맨날 맨날? 끝났다. 끝나버렸네. 그냥 평범한 촬영이겠거니. 나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래. 다른 세계 얘기 같은 얘기도 듣고.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몰랐다. 라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잤어? 아직? 나도. 좀 더 먹고 가면 안 돼?